이번에 이제 세일 개편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틀로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됐는지 특히 이제 저희가 진짜 내용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좀 중심으로 네, 네. 오늘 좀 다뤄볼까 해서 네. 부동산 중심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제가 개편되는지 네, 뭐 좀 말씀 한번 주시면. 네, 네.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네. 사실 뭐 말씀대로 개편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종부세도 건드려놨는데 내심 종부세가 좀 핵심이지 않나. 가장 큰. 네, 네. 뭐 사실 부동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좀 제일 많이 고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이랑 법인을 좀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 중에 좀 바꾼 거는 이제 좀 그 세율을 좀 네. 이제 세율은 똑같은데 네. 구간을 살짝씩 높여놔가지고 이 왼쪽 보시면 이제 4,600이었던 걸 5,000 정도로 좀 늘리고 여기 1,200이었던 걸 1,400으로 좀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요 효과가 이제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네. 아쉬운 게 아쉽죠. 네. 이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걷는 것보다 사실 세율을 낮춰주면 네. 혜택 큰데 네.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의를 표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종부세 바꿀 건데 네. 너무 또 뭐 부자감세라고 뭐라고 할 거니까 아 그러니까 네. 여기도 우리 바꿨지 이렇게 네. 네. 이제 생색을 내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4만원 정도? 아 54만원 네. 뭐 신문에서 8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네. 합쳐서 그런 것 같고요. 요 계산만 해보면 54만원 정도? 그리고 이 54만원의 네. 주는 효과가 이게 뭘 기준으로 했을 때 54만원? 아, 요 전체적으로 네. 제가 이거 5천만원 이하라고 써놓은 게 요 밑에는 안 건드려 놨잖아요. 네. 그래도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팔았어도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맞아요. 어차피, 누적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54만원 정도는 줄어든 효과는 되는데 요 위쪽을 좀 건드려 줬어야 되는데 요 촘촘하잖아요. 네. 35%부터 45%까지 사실 10억 내가 넘을 일이 있어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5억 넘는 경우 양도세는 안 많고요. 네. 10억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뭐 반 정도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또 임대사업자 같은 네. 경우에는 또 네. 본인의 어떤 근로소득에 플러스 또 임수소득을 그렇죠. 같이 또 이렇게 네네. 하게 되고 또 이제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배당소득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세율적인 부분을 좀 더 네. 낮춰주거나 네. 아니면 과세표준의 구간을 좀 더 그렇죠. 건드렸다고 한다면 좋았는데 네. 그게 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쉬워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그건 뭐예요? 딱 지금 굵은 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네. 이번에 대책이 좀 어떤 서민들 네, 네. 서민들한테 좀 더 부담 좀 더 네. 경감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사실 이게 숫자는 많을 거예요. 줄어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서 네.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게 종부세인데요. 이제 한 개씩 좀 보려고 하고요. 종부세가 이제 구조가 어떤지 좀 알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곱하기로 다 되어 있거든요. 공시가격 곱하기 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나오고요. 세금이 나오면 여기 이제 공제를 좀 해주고 이렇게 큰 네 덩어리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개인별로 합쳐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6억 빼주고요. 기본으로 1세대 1주택은 11억 정도 빼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윤정부에서 이제 손을 보겠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사실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 그렇죠. 네, 말이 현실화지 높이겠다는 소리거든요. 공시가격이 이게 사실 뭐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 네. 세수를 얻기 네, 위해서 네, 설정된 네. 가격? 맞아요. 네. 뭐 사실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시가랑 비슷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해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이전에는 이 공시가격이 시가랑 비슷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점점 올려놨던 건데 그걸 이제 로드맵도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좀 낮추겠다고 이제 의지를 보였고 공제 이게 네, 네. 또 하나 문제일 수 있는 거냐면 네. 공시 가격하고 네. 실제 시세하고 가격이 네.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시세 변화에 따라서 공시 가격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혼란스럽죠. 네. 네. 사실 뭐 이유는 있었어요. 그때 뭐 주택과 아파트가 공평하지 않다. 주택은 너무 낮고 아파트는 높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수준으로 맞춰서 공정하게 만들면 되는데 다 같이 높이자 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끝나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네. 가격이 공시가격 선인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올해 공시가 이렇게 잡혔는데 네. 내년에 올해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 네, 네. 그러면 이제 가격과 공시가 역전이어서 나타날 수 있고. 맞아요. 네, 네. 이런 어쨌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장에서는 네.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것도 다시 재검토하는 걸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기본 공제가 지금 6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좀 늘려줬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그러니까 원래 근데 지금 11억이거든요. 조금 네. 1억 늘려줬어요. 네. 그리고 뭐 올해만 14억이었고 전 사실 이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15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동안에 네. 어떤 가격 상승분이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네. 아쉬움이 있는. 아쉽죠. 네. 네. 서울 뭐 중위 가격이 한 11억, 12억인데 1세대 1주택은 그리고 좀 이사를 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12억 정도면 양도세도 12억이고 해서 사실 그 금액을 그냥 일률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에서 9억으로 많이 올려줬는데 12억으로 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래 70%에서 이제 5%씩 올려가지고 100%가 됐다가 이번에 한 방에 다시 60%로 지금 개정하겠다고. 아, 저게 제일 마음이 좋았어 사실은. 네, 네. 아직 개정 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제일 사실 기대를 하고 네,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네. 올해 아마 해주지 않을까. 네, 네. 네. 요거 60%랑 14억은 올해 종부세도 적용을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게 이 세율이에요. 요 왼쪽이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세율이고 요 오른쪽이 이제 바뀐 건데 보시면은 좀 많이 걸리는 구간이 아마 12억, 요 12억에서 50억 사이일 텐데 요거를 하나 또 잘라놨어요. 네. 잘라놓고 근데 1주택자에게는 좀 많이 혜택이 없는 게 요 원래는 요 두 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두 줄을 보면 요 한 줄을 그냥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요 사인은 뭐였냐면 다주택자들 세금 이제 차별하지 않겠다. 원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격별로 매기지 주택이 많다고 세금을 더 많이 매기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사실 2주택, 3주택자들이 이전 정부에서는 좀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세율도 두 배 매겨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고 요 한 줄을 없애버리고 살짝씩 좀 낮춰주고 근데 요것도 좀 근데 그럼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주택,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이면 12억 요 한 20억 정도 걸리면 1.3%로 낮춰졌거든요. 네. 원래 지금 3.6%였잖아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뭐 좀 뭐라 그러죠? 좀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을 좀 준 것 같고. 근데 또 1주택자들 보면 근데 0.3%밖에 안 줄었어요. 이건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일단은 네. 다주택자들한테는 거의 혁명이죠. 네. 사실은 혁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정부세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네. 네. 말이 네. 좀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세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자라고 해서 저렇게 세율을 올려놨더니 네. 결론적으로 주택수가 적은 사람의 그 가격이 네.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비해서 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세금은 그냥 3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버리는 네, 네. 이런 모순이 좀 모순이 많았죠. 뭐 네. 3주택도 뭐 좀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뭐 가격이 낮은 3주택인지 뭐 비싼 1주택인지 뭐 이런 비교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바꾸면서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정상화시키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말하면 이제까지 비정상이었다. 비정상이었죠, 사실은. 뭐 저도 생각에 그러니까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 징벌적 과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징벌을 준 거였는데 이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사실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 보면 내년에 당장 한 세금이 반의 반으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1주택자들은 뭐 조금 떨어지고 근데 또 공시가격이 좀 오를 거니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세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택수를 많이 늘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다 주택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같은. 네. 네. 근데 과연 이거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환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통과는 돼야 되니까 네, 네. 엄청 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조 자체가 보면 이 다주택자 요 차별을 없애겠다는 거가 좀 기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엄청 싸우겠죠. 네. 이거를 네. 그렇게 차별을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차별을 없앤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을 통해서
임대 공급을 네. 더 하겠다. 그렇죠. 너무 서해 네.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네, 네. 너희들이 적절한 전세나 월세 공급을 해라. 네, 이런 네. 시그널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또 뭐 오늘 아까 제가 기사도 봤더니 정부에서는 이제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어서 네.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요 세율 바뀐 거 네. 다주택자들 요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제 쪽은 안 건드렸어요. 이것도 뭐 워낙 뭐 20% 40% 50% 해주고 뭐 한도도 80% 해주고 해서 뭐 따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납부는 유예하는 제도도 좀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고령이거나 오래 갖고 있으면 팔 때까지 종부세 안 내도록 만들어준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래서 요 화살표 4개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의 의지는 다 이제 좀 바꿔보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 세율도 문재인 전 정부 전의 세율이랑 거의 비슷해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망 같았으면 이것도 다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모든 게 망 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아, 근데 이것만이라 하더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네네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시작단계. 그렇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개편한 이후에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 나중에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또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또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상승장이었으면 쉽게 건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도 조금씩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부세는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이 윤정열 정부를 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세금이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종부세는 사실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세금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감 네. 이게 자꾸 뭐 1% 2%만 내는 세금이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90%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조정해 줄 필요는 있긴 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공약이 종부세를 재산세랑 좀 통합해서 좀 많이 건드리겠다고 해놨으니까 그거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말씀대로 네네. 그래서 세율 면으로는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이렇게 확 낮춘 것도 사실 좀 뭐 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한 개씩 간단하게 보면요. 이게 일반 이제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늘려준 거고요. 1주택자들은 12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쉽다고 한 게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는 게요. 아 그리고 법인은 이제 없어졌어요. 원래 와, 저 진짜 저 봤을 때 사실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나 월세 공급을 위해서는 법인의 역할도 분명히 좀 중요한 많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인까지 건들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도 좀 보고 있는 거고. 명분이 없죠. 그쵸. 네네. 현재로서는. 이게 이게 원래 6억이 있었다가 맞아요. 없어졌는데, 이게 이번에 못 살린 이유도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를 공제를 해주면 법인을 또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아, 또 쪼개서. 네네. 그래서 공제 다 받아가지고 내는 법인이 없을 거다. 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만 해주지. 뭐.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근데 이 9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생겼던 게 공동 소유에 대한 이제 좀 이슈가 생겼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할 것인지.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부부 공동 소유를 하면 9억 9억 해가지고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웬만한 집에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은 또 뭐 그럼 결혼하라는 소린 건지 공동 소유라는 소린 건지 아무튼 근데 이게 너무 파워풀해요. 네. 18억에 비해서 12억이 너무 차죠. 네. 그죠, 그렇죠. 차이가 커서 그래서 1세대 1주택 혼자 갖고 있으면 좀 뭐라고 해서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고 고가 주택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세금을 떠나서 종부세만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부끼리 같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18억까지는 되고 제가 계산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게 그 비싼 30억짜리 1주택을 갖고 있다면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소유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30억 한 개랑 10억짜리 세 개 단독 소유로 혼자 다 갖고 있으면 단독이 그래도 12억이 빠지니까 근데 9억보다 10억이 나오니까 이게 더 좋고요. 근데 요거를 공동 소유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거의 이제 또 많이 확 주는 그래서 공동 소유를 어떻게 좀
잘 넣을 건지가 오히려 좀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15억까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규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니, 규제가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공동 소유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맞아요. 심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된 이후에는 네. 다시 공동 소유로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낫게 돼버리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실제 매수를 하기 전에 네. 이미 매수 현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그렇죠? 없죠. 네네. 매수를 하기 전에 이 부부가 공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하나에 따라서 또 세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요즘 뭐 트렌드인가 봐요. 공동 소유하는 게.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신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뒤에서 다시 좀 크게 좀 볼 건데 이게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종부세가 그래서 어려운 게 계산은 인별로 해요. 네. 근데 그 아까 요 12억 공제는 또 1세대 1주택자로 보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요 말한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요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특례로 이제 세 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경우에 좀 완화시켜주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서 2주택이지만 1주택이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줄게. 1주택으로 봐줄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공제를 이제 적용해주겠다는 거죠. 12억이랑 그래서 한 개씩 보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종전주택 팔고 새로운 주택 샀을 때 이건 뭐 당연히 해줄만 하고요. 이 상속주택이 몇 년 전에 사실 되게 이슈가 컸었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주택도 아닌데 종부세를 세율 두 배로 해서 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다시 좀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세 번째가 좀 좀 희한한데 아, 상속주택 중에 저가주택이나 40% 이하 지분은 이제 포함도 안 되고요. 3번이 이제 아주 새롭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많이 기다렸었어요. 3억 이하 요거 좀 종부세 빼주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도 빼주고 좀 뭐 개인도 좀 빼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이게 저가주택이라는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 저가주택을 그쵸. 막 공시지가 3억이면 집값 지방 저가주택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시 네. 같은데 네. 어쩌면 약간 그 지역 내 네. 구도심 내에서도 네. 신축의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거면 시가가 5억 6억 할 텐데 이거를 저가주택이라고 말을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이쁘게 좀 하지. 정가를 좀 네. 빼고 그냥 지방 소유 뭐, 네. 지방의 뭐한 주택, 네네. 소재 주택 네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좋게 있네요, 해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그래서 뭐 주택세에서 빼주겠다고 이제 사실 개념을 새로 만든 건데 아무튼 이게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방의 저가, 공시지가 3억 이하고 수도권 뭐 이런 지역이 아닌 주택은 주택수에서 이제 산입 안에서 이런 거 적용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보면 근데 이게 좀 잘 봐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단서가 몇 개 있어요. 네, 네. 네. 저가주택으로 주택수는 안 보일 건데 세대 판정할 때 3억짜리 이하고 뭐 이런 지방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할 때는 카운트를 안 할 건데 공시가격 합산할 때는 한다는 소리예요. 그 구체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뒤에 좀 복잡한 예니까 우선 그냥 말로 해보면 아, 예, 예. 아, 또 얘기까지 준비해 오셨구나. 네, 네. 아, 좋습니다. 계산은 좀 이따 해보고 계산 좀 머리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저가주택 개념이 생겨서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일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3억 이하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선 빠지는 거예요. 종부세 계산할 때 네. 그러면 두 채든 세 채든 계속 빠지고 근데 1세대 2주택일 때 혜택이 뭐가 있었냐면 기본공제 12억을 받을 수 있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세액공제가 그 앞에 있었던 거 그리고 보유하는 거, 5년 이상 한 거, 10년 이상 40%, 요 50%까지 받을 수 있고 연령별로 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한 채로 요런 걸 받고 있었다가 다른 주택을 하나 사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방 저가주택 살 때는 그대로 살려주겠다. 주겠다. 네, 그대로 적용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하는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3억 이하 같은 경우에 너희는 주택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숫자를 안 살 거니까. 네, 카운팅 안 한다. 근데 대신 근데 종부세 계산할 때는
금액은 넣어라. 뭐 공시지가 3억 미만이어도 뭐 20억짜리 주택 하나 있고 뭐 공시지가 2억짜리 하나 있으면 주택수에선 빠져서 혜택은 줄 건데 요 2억은 합쳐서 이제 계산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더라고요. 복잡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해야 돼요. 한 개 더. 아이고, 씨. 네. 이 많이. 뭐 해야 되냐면 공동소유를 이제 공동소유. 한,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뭐 두 채 세 채 살 때 공동소유를 살 건지, 네. 아니면 혼자 사면서 요 저가주택 3억 미만을 여러 개 사서 투자를 할 건지, 어느 게 종부세가 싼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네. 네네. 그러겠네. 네. 공동소유가 사실 더 파워풀할 수 있거든요. 요 저가주택보다는. 네. 네. 저가주택은 사실 3억짜리 미만이고 뭐 9억 9억해서 18억인데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잠깐 든 생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 개인 그 내 어떤 지방에, 네. 초기 말해 저가 아파트를 좀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네. 개인이 맞고, 그렇죠. 네. 네, 네. 단기로 간다면 법인이 맞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예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는 무슨 예냐면요,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공동소유할지 단독소유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공동소유가 더 중요할 텐데, 올해 또 하나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올해만 또 기본공제 14억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든 게, 그 김 씨라는 분이 수도권 주택에 한 채 2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6년을 갖고 있고 61세다. 이렇게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랑 똑같은데 반반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랑 10억, 10억씩 해서. 네네. 네. 요걸로 해서 22년 세율을 계산을 해보면, 뭐 요거는 제가 계산해놨으니까 간단히만 보시면 기본공제 올해는 14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60% 낮췄으니까 60% 해서 세율을 곱해보면 228만원이고 공제 요 5년이랑 60세 공제가 40% 적용을 하면 90만원 정도 해서 130만원 정도 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공동소유를 한다 하면 이제 한 명 한 명씩 곱 그 더 아니 계산을 해도 더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한 명을 계산해보면 10억짜리를 기본공제 6억 받고 60%에서 세율 한 140만 원인데 세 공제는 1세대 1주택일 때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를 못 받아서 28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명 납부한 게 훨씬 많잖아요. 세 공제가 크긴 크네요. 네, 그쵸? 커요. 네. 크고 공제 기본공제가 또 워낙 커서 네, 차이가 네, 크고.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것도 또 몇 년 전 사실 저도 2, 3년 전 기억이 안 나지만 요 공동소유했던 분들이 들고 일어나셨던 적이 있어요. 왜 나는 똑같은데 공동소유했다고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되냐. 맞아 맞아. 에이.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에이. 또 착한 세무서에서 국세청이 그럼 니네가 이걸로 신청하면 해줄게 이렇게. 네. 어. 아직도 그 제도가 있어요. 에이, 에이, 에이. 그래서 올해 에이. 올해는 맞아, 22년이니까 맞아, 네. 만약에 고령이고 올해 갖고 계셨으면 올해 9월쯤에 홈택스에서 요거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겠다고 공동소유를 갖고 계시지만 신청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 계산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홈택스에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계산해 보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사실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거든요. 네. 다 줄 서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지금 풍경이 되어버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감수성이 좀 떨어진 네, 좀 정책이. 근데 사실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줘 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뭐. 네. 말이 안 된 걸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네. 이제. 그쵸? 뭐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득이니까 네, 뭐 맞아요, 그건 괜찮아요. 맞아요. 네, 네. 국세청이 네, 손해고. 근데 23년에 이제 확 바뀌는 게 이제 요 한 개 갖고 계셨던 분들 이제 기본공제가 줄어요. 12억으로. 그래서 세율이 오히려 계산을 똑같이 해봐도 20억으로 공시지가가 안 변했는데도 세금은 더 늘어요. 그러니까 1주택 갖고 있는 고가주택분들은 세금이 그대로거나 늘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공동주택을 했으니까 9억으로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갔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세금 60만 원밖에 이제 안 나요. 이게 뭐 거의 이제 또 공동소유라는 것만 해도 이분은 이제 여기 신청 안 하겠죠. 난 공동소유 할래 이렇게 또. 근데 줄은 안 서시겠죠 이제. 네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네. 기간으로 본다라고 네. 한다면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이 네. 감독이 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내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네. 2024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져가겠다라고 네. 한다면. 네. 공동소유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된 상황이에요.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세액 차이가 많이 나버린 게. 네, 네.
지금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내가 네.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결혼했는데 네. 단독 소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일단은 네. 공동 소유가 더 유리하다는 거. 네. 네. 특히 2023년, 2024년 이상 가야지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리해진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내 보유 기간까지 네.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공동 소유 하라고 했더니 막 되게 뭐 용기 있게 그냥 계약서를 딱 반 잘라갖고 하시고 오시면 징역 문제가 생겨요. 맞아 맞아. 그런 문제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 그래서 6억까지만 공제된다는 거 꼭 아시고 나머지는 꼭 계획 짜셔서 네, 꼭 공동소유를 만드시면 되고 징역, 징역의 공제 네, 징역 6억. 이슈가 생긴다는 네, 거 배우자의 네, 6억까지 네, 네, 네. 뭐 그리고 계약마다 6억 아니고 10년마다 6억이니까 네. 네, 그것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 저가주택 이제 개념이 생겨서 좀 더 이제 좀 심화학습 뭐 할 수 있는데 네, 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네. 상황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셔서 그분들은 네, 네. 좀 더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수도권에 한 채고 지방 그 저가 주택이란 게 또 한 채가 있으면 3억짜리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제 1주택으로 봐주는 거고 근데 공시지가 저 우리가 종부세 계산할 때 23억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네. 주택수에만 빼주는 거지 금액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3억에서 시작해서 기본공제 23년 거 받고 이렇게 60% 계산해보면 한 630 정도 나오고요. 세액공제하면 한 378만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지방저가주택 뭐 한 5채 사도 되냐 주택세선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요 공시가격에는 포함이 되니까 합계 예산은 네, 포함이 되니까 네. 네. 뭐 아니면 극단적으로 지방저가주택만 모아서 10억 안 넘으면 되죠. 네네. 다주택 근데 공시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15억 정도 이렇게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네. 어떤 거의 사업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전투적으로 하신 분들 네네. 그렇죠. 활발한 분들이겠죠. 네. 요걸 이제 공동 소유를 한다. 그럼 수도권 주택 한 채 10억에 요거 반 그냥 자른 거예요. 1억 5천짜리 두 개 갖고 계시고 공시지가 23억 똑같은데 이제 공동 소유를 했으니까 9억으로 이제 공제를 받고요. 계산해 보면 15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가 지방 저가 주택을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요 왼쪽은 이건 공동소유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이 좋으려면 이런 혜택 받았잖아요. 기본공제 12억 받고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한 게 훨씬 파워풀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요 제도가 좀 희한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15억 정도 올려주던가 이게 좀 뭐라 해야죠? 좀 균형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밸런스가 약간 무너진 느낌. 네. 네. 그래서 약간 붐이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취득을 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제 부부끼리 같이 하는 공동소유가 네. 아, 좀 더 종부세 그렇죠. 측면으로 본다 한다면 좀 더 활발해지지 네.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다주택하고 다주택 괜찮아하고 할 거면 와이프랑 같이 해. 그쵸. 뭐 남편이랑 네. 같이 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 하더라도 네. 부담 없어. 네. 와이프, 그러네. 결과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네. 네. 같이 사이좋게. 사이좋게 오래를 살아라. 네. 왜냐면 네. 이제 재산 관계를 같이 엮여 있으면 절대 이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공동소유하면 사이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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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국가주택 한 개를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나 공동주택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공동소유, 공동주택이라는데 공동소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오래되셨고 고령인 경우고 공제가 막 80%까지 된다 그러면은 혼자 갖고 계신 게 훨씬 낫고요. 제 세액공제 80%가 엄청 세거든요. 제게. 엄청 세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적용받는 게 더 좋고요. 보유한 지 얼마 안 됐고 60세 미만 좀 젊으시면 공동소유하는 게 훨씬 더 세액공제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계산해 본 걸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네,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 5년 동안은 이제 공동소유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이렇게 매수를 하기 전에 네. 좀 그렇죠. 배우자와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고 네. 우리 이제 몸도 하나인데 재산도 하나 하자 네. 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조만간 좀 이렇게 그 출산도 올라갈까요? 출산율이요? 뭐 올라갈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